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전에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아쉽지 않으셨나요? 네, 제가 그래서 다른 기업들을 좀더 만나보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실내 엑스코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먼저 지금 제가 BYD라는 업체 앞에 있어요. 근데 BYD라고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기차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기존에 많이 들어본 업체예요. 제가 아는 거는 중국 기업이라는 거랑 네, 두 번째가 그리고 전기차 버스로 좀 굉장히 크고 유명한 기업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담당자분을 한번 만나가지고요. 자세한 기술 얘기라든지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BYD라는 업체에 대해서 한국 분들은 아직 많이 생소해요. 생소한데 저는 그래도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알고는 있었거든요. 네. 그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네, 시청자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BYD는 중국 업체예요. 그런데 네. 보시다시피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6개국, 6개 대륙, 50개국에 200개 도시 이상에 전기차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이라고 볼수 있죠. 네, 제가 어쨌든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회사, 굉장히 큰 중국 기업이라고만 이제 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전시장에 굉장히 많은 일반 관람객분들도 있으시지만 이제 관련되신 분, 뭐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전시되고 있는 모델이 두 종류인데요. 네. 이거 이버스 7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한번 충전으로 200km 이상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내년도 1월부터 오도에서 직접 20대가 운행이 됩니다. 오도에서요? 아, 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은 135kW고요. 그리고 최대 동력은 150kW입니다. 150kW. 그래서 인증이 다 완료가 돼서 직접 판매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또 다른 이쪽으로 차량은 가실까요? 네. 버스는 시내 저상용 시내버스인데요. 아, 모델명은 이버스 저상용이구나. 10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한번 충전으로 407km까지 달릴 수 있는 우와, 국내 최장 주행거리를 진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용량이 큰 건가요? 아니면 배터리가 여러 개가 배터리 들어간 용량도요. 건가요? 네. 324kW로 네. 국내 최대 용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4일 동안 고생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카메라도 차량 안쪽을 한 바퀴 이렇게 둘러봤는데, 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정말 최장 주행거리 400km를 넘게 한번 충전으로 이게 가능하네요. 생각도 못 했는데, 네. 그러면 저희는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저희 지금 관람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은데, 이동을 하면서 좀 인터뷰를 조금 일반 관람객분들한테 진행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차량에 좀 관심을 보이시는 분을.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해주세요. 네. 대구 분들이 다 이러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기 일반인 관람객분 계신 것 같아.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깐만 좀 해주세요. 저희 사은품도 드려요. 네, 저 어떻게 지금 이곳에 아드님 되시죠? 네,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평소에 애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네.
대구에서 처음 하는 엑스포라서 네. 같이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평일이고 해서 찾아왔어요. 지금 여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신기한 것도 많고 네. 뭐 미래 자동차라고 해서 네. 전기 자동차라든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자동차들 많이 봐서 신기하고 또 되게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좀 자랑스럽고 네. 좋습니다.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신기하고 재밌어요. 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둘러보시고 또 밖에서 저희 또 시승 행사도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또 전기차에 뭐 전기차 버스도 시승을 하고 있고 하니까 네, 네 가셔서 시승도 네. 한 번씩 해보시고요. 네, 네 관람 재밌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이거 드릴게요. 네, 이쪽에 가셔서 바꾸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또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약간 기술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저희 지금 이제 그 제가 아까 전에 밖에서 그 미니 아 네 저희 지금 이제 이 엑스포 담당자분이랑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엑스포 담당자분이랑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 2017 대구 국제 미래 자동차 엑스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담당자분을 만나볼게요.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자리에 안 계실까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네. 보시면은 뭐 여기는 대구시 부스여가지고 지금 보시면 서문야시장이 열리네. 네, 저 일 때문에 진짜 많이 와봤는데 서문시장에 있는 족발 되게 좋아하는 집 있어요. 수성못에서도 저렇게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여기 밑에 두 개는 아예 모르는 데인데 여기는 앞산이구나. 앞산도 많이 가봤죠. 네, 서문시장이랑 수성못은 잘 알고. 네, 어디 계시지? 오실 동안 시민 한 분이요. 네, 오실 동안 제가 한 분 더 잡아볼게요. 저기 연인인 것 같은데? 저기 연인인 것 같아요. 어디로? 저쪽으로 가실래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해주세요. 저희 사은품도 드리는데. 네, 안녕히 가세요. 안 된대요. 저희 어떻게 지금 자리 안 그러면 저희 이따가 다시 올게요. 이따가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이따가 다시 오는 걸로 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밖에서 시승해본 그 차량 있잖아요. 미니 전기차. 네, 그 2인승 1.5인승 1.8인승 네 그쪽 부스로 가가지고요. 제가 아까 전에 궁금한 게 사실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 아니고 그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저는 지금 아까 타봤던 그 차량이 뭐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출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궁금했는데 뭐 CC도 궁금했고요. 몇 CC? 전기차도 CC로 들어가는 거 맞죠? 모르세요? 아무튼 CC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창 모터스가 어디 있을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어디 있죠? 어디요? 아, 여기 있다. 아까 전에 저희 지나갔던 데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아,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찍어줘 보세요. 네. 충전기. 전류. 최대 출력. 여기 있네요. 15kW. 최대 토크. 워터. 전압 전류. 뭐 저도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직접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찍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제가 아까 전에 밖에서 타봤어요. 타봤는데 그냥 기본 우선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좀 보고 해도 되죠? 네네네. 지금 뭐 키워드만 적어놓은 거라. 일단 그 저희 차는 초소형 전기차고요. 뭐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최고속도는 시속 80km까지고요. 한 번 충전하면은 100km 정도 갑니다. 충전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법규들이 있는데 법규들은 다 통과가 됐어요. 뭐 안전기준이라든지 환경인증이라든지 다 통과가 됐고요.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가 일단 잠정적인 가격은 1,50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 보조금이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나오는 게 이제 578만원, 지자체에서 나오는 게 2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 대구에 사시는 분이라면 422만원이면 저희 차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로는 가장 많이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서비스 기사분들 아니면 그 배달, 요식업 하시는 분들 많이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마트 다니고, 또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 가까운 곳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차 이름도 다니고입니다. 이상. 그렇구나. 전기차는 일반 차랑 다르게 CC가 아니라 이제 다른 걸로 분류가 되죠. 예. 그럼 일반 차로 했을 때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CC가 되는 거예요? 일반 차로 보면 이 차는 경차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800cc에서 1000cc 이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로 보면 저희는 7kW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는 서울에 사니까 서울에서 만약에 제가 이걸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보조금 578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서울이 좀 약합니다. 250만원. 그래서 약 한 800만원 선? 예, 828만원 선. 네, 네. 그렇구나. 저는 뭐 개인적인 거지만 스쿠터를 타고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추워서 못 타잖아요. 아까 전에 왜 말씀하셨죠?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거 어디 나온 거예요? 이거 저희 지금 대구 광역시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라이브 방송으로 하고 있고요. 방송이 라이브가 끝나게 되면은 계속 보실 수가 있으세요. 거기 올라와 있어요. 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보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접근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 전기차 하면은 사람들이 인식이 비싸다잖아요. 그래서 다들 막 전기차 너무 비싸서 막 5천만 원 넘어가고 7천만 원 넘어가고 이런 차들 되게 많은데, 저렇게 작은 걸로 한번 접근을 해봐서 어쨌든 가격적인 면에서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뭐 충전 충전식이니까 뭐 기름 한번 넣는 거에 비하면은 7분의 1 가격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저거 탐나네요. 네. 그러면 저희 아까 전에 인터뷰를 안 계셔서 못했는데 지금 가가지고 다시 저희 지금 전반적인 미래 자동차 엑스포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자리에 계신다고 하니까
따라오세요? 지금 계시나요? 계세요? 계세요? 지금 이 저희 미래 자동차 엑스포 국제 미래 2017 대구 국제 미래 자동차 엑스포가 1회예요. 1회 곳,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인 데다가 최대 규모로 지금 이곳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갖기 위해서 이제 다시 대구관으로 왔어요. 이제 대구관으로 왔는데 네, 잠시 시민 인터뷰 좀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인터뷰 잠깐만 좀 가능하실까요? 사은품도 드려요. 네, 애기들도 같이요. 애기들도 같이. 일로 와봐, 안녕. 일로 와봐요. 네, 일로 와, 같이 카메라 보고 우리 사볼까요? 네. 저희 지금 이제 첫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알고 첫날에 애기들 데리고 찾아주셨나요? 얘가 한 6월 달쯤부터 네. 오고 싶다고 얘기해가지고 사전 등록 시작할 때 바로 해가지고 네. 오늘 오게 되었거든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요. 자동차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좀 다른 모터쇼랑 다르게 지금 이곳은 네. 이제 미래 자동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애기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하는지.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신기술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고 뭐 미래형 지하철 네. 차 이런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소미리 아빠, 네가 말씀 좀 봐봐. 어때요? 이거 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우리나라 이 전기차에 대해서 나중에 꼭 크게 돼요. 네. 네. 밖에 저희 시승은 혹시 해보셨나요? 아, 아니요. 밖에 시승은 밖에 저희 광장 쪽에 나가시면은요. 전기 버스 그리고 뭐 전기 자동차 다들 시승을 할 수 있게끔 전기 자전거도 시승을 할 수 있게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애기들이랑 네, 밖에도 한번 나가가지고 시승도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은품이고 여기 교환권 네. 가셔서 교환하셔서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결국에는 끝끝내 안 오셨으니까 제가 또 다시 와야겠네요. 잠시 후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따 뵐게요. 2017 대구 국제 미래 자동차 엑스포.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미래 자동차의 최신 트렌드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의 혁신 기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선도 도시 대구에서 미래를 경험하세요.